Contents 목차 1. Pattern Drawing Tool 1. 제도 측정 용구 2. Tailor Sewing Tool 2. 재단 봉제 용구 3. Practice 3. 연습하기 1. Pattern Drawing Tool 1. 제도 측정 용구 의류 패턴을 제도 측정할 때 다양한 제도 측정 용구를 활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도 측정 용구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 제작 시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직각자 90도의 각을 이룬 직각자는 패턴 제도를 할 때 직선을 그리거나 제일 처음 기초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곡자 곡자는 패턴 제도 시 옆솔기선 및 허리선 등 완만한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방한자 그레이딩자 방한자 또는 그레이딩자는 약 50에서 60cm의 반투명한 직선자로 0.5cm 간격의 방한 눈금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그레이딩이나 일정한 시접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암홀자 S모드자 커브가 있는 암홀자 또는 S모드자는 목둘레선이나 진동둘레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축도자 4분의 1 또는 5분의 1로 축소제도에 사용되는 축도자는 각자, 곡자, 커브자 등을 축소하여 제작되어 있어 축소 패턴 제도를 할 때 사용합니다. 줄자 길이가 약 150cm로 인체 측정 및 곡선이나 직선의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거나 암홀 둘레를 잴 때 줄자를 세워서 사용합니다. 연필 연필은 패턴 제도 시 사용되는 필수용품으로 2B, 4B 등이 있습니다. 기초선은 연하게 표시하고 완성선은 진하게 표시합니다. 지우개 연필과 함께 지우개는 패턴 제도 시 틀린 부분을 지우기 위한 필수용품입니다. 너치가위 너치가위는 패턴 제작 시 봉합할 위치점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단추 위치나 다트 끝점, 주머니 위치 등을 표시합니다. 2. Tailor Sewing Tool 2. 재단 봉제 용구 의류 패턴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할 때 다양한 재단, 봉제 용구를 활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재단, 봉제 용구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 제작 시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재단 가위 재단 가위는 원단을 재단할 때 사용되는 전용 가위로서 약 22에서 30cm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재단 가위와 종이 가위를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쪽가위 실밥 가위 원단을 봉제하거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실밥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핑킹 가위
오버띵킹과 위는 오래 잘 풀리지 않는 직물의 시접 처리나 디테일한 선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룰렛. 룰렛은 완성된 패턴을 다른 패턴 지나 원단에 옮길 때 사용합니다. 룰렛의 날카로운 톱니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송곳. 송곳은 겉감의 제도선을 안감에 옮기거나 다트 끝점과 포켓 위치 표시 등에 사용합니다. 초크. 초크는 원단의 패턴을 옮겨 그릴 때 사용합니다. 분필 성분과 왁스 성분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열이나 세탁에 의해 제거됩니다. 초크, 펜슬, 마킹, 펜슬. 초크를 대용으로 원단의 패턴을 옮겨 그리거나 세부사항을 표시하고 할 때 사용합니다. 초크 형태의 펜슬은 끝에 부착된 브러쉬로 지울 수 있으며 펜슬은 물과 공기에 의해 제거됩니다. 초크 페이퍼. 트레이싱 페이퍼 또는 초크 페이퍼라고 합니다. 초크 분말을 사용하여 제작된 페이퍼로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패턴을 원단에 옮겨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문진. 누름쇠라고도 하며 재단 시 패턴 지나 원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에서 눌러줄 때 사용합니다. 시침핀. 시침핀 또는 실크핀이라고 하며 원단이나 패턴지 등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 때 주로 사용되며 가봉 시 보정하거나 봉제 시에도 고정용으로 사용합니다. 핀쿠션. 핀쿠션 또는 핀봉이라고 하며 시침핀 또는 바늘을 핀쿠션에 꽂아 변질을 방지합니다. 가봉과 입체 재단을 할 때 손목에 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무밴드가 있습니다. 누르발. 누름대 또는 누르발이라고 하며 실과 바늘이 원단을 관통하는 동안 원단이 누르발과 톱니에 의해 고정됩니다. 누르발이 원단을 누르고 있으므로 원단을 당기면서 실땀의 길이만큼 원단을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봉제의 용도에 따라 누르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원단용 누르발을 사용하며 외발 누르발, 컨실 지퍼 누르발, 스티치 누르발, 셔링 누르발, 마라바퀴 누르발, 가죽용 누르발 등이 있습니다. 북집, 부갈. 북집은 보빈 케이스라고 하며 부갈은 보빈이라고 합니다. 북집과 부갈은 재봉틀에 사용되는 미쉬를 감는 부품으로 북집과 부갈 세트로 사용됩니다. 재봉틀, 바늘. 재봉틀 바늘은 원단의 두께와 물성에 따라 바늘 사이즈를 맞추어 사용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11호 또는
14호 바늘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얇은 원단을 봉제할 때 9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손바늘. 손바늘은 원단의 두께와 물성에 따라 바늘 사이즈를 맞추어 사용합니다. 골무. 골무는 형태가 다양하며 바느질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골무의 흠진 곳에 바늘귀를 대고 밀어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니들 스레디, 실기요개. 니들 스레디 또는 실기요개라고 하며 바늘귀에 실을 끌 때 사용합니다. 리퍼 실밥닦이. 리퍼 또는 실밥닦이라고 하며 봉제 과정에서 박은 솔기를 뜯어야 할 때 박은 땀과 땀 사이에 넣어 실밥을 뜯을 때 사용합니다. 드라이버. 재봉틀의 바늘 또는 노루발을 교체할 때 사용합니다. 고무줄 끼우개. 봉제 시 고무줄을 쉽게 끼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실. 재봉실은 재봉하는 데 사용합니다. 재료와 굵기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원단의 두께와 물성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실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은 40수 또는 60수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실의 굵기가 굵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실의 굵기가 가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 또는 스티치사와 같이 외부 포인트로 사용되는 실은 20수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패턴지, 마네킹 바디, 심지, 시침용 면사, 압정, 족집게, 핀셋, 광목 등 다양한 제도, 재단, 봉제 용구가 있습니다. 3. Practice. 3. 연습하기. 다음, 다양한 용구 이미지를 보고 제도, 측정 용구와 재단, 봉제 용구의 사용법을 연습해 봅니다. 3. Practice. 3. 연습하기.
앞서 학습한 제도, 측정 용구와 재단, 봉제 용구를 참고하여 인터넷에 직접 검색하여 찾아봅니다.